핫한 곳에 왔어요. 어, 예. 여기가 그렇게 핫하더라고. 그쵸. 요즘 뭐. 강우치. 나포 세일. 맞아요? 나포 세일. 예, 맞습니다. 나포 세일입니다. 마치 처음 뵙는 것처럼. 아, 좀 아까 봤는데. 어, 그니까요. 예, 강우치 나포 세일. 네. 예. 유명해요. 한 번도 못 마셔봤습니다, 제가.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머,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저기서 사실은 갈라, 그냥 갈라 그러다가. 네. 여긴 가야 된다. 여기는 들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유튜버 그 남자의 취미님이 있어요. 남자의 네. 취미님이 우리 이제 어디 갈까요? 했더니 좀 이따가 저 가무치 가봐라. 네. 거기가 핫하다. 네. 거기가 재밌다 해가지고. 아니 단어를 안 들리면 네. 너무 발쇼에 안 온 거예요. 아, 아.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충북 춘주에서 중류식 소주 만들고 있는 단홍바이오입니다. 네. 사과의 고장. 네. 사과 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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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쌀 100%로 중류식 소주를 내리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네. 그 중류식 소주를 다양한 오크통에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강우치라고 출시를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나포세일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아, 저희가 네. 강우치라고 이제 계속 박람회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에 팔지 않는 술 시음주로 나포세일이다 이렇게 하고 시음하면서 네. 인사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새로 저희가 정식으로 그러니까 라인업을 갖기 전에 우리 나포세일을 출시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 나포세일로 그래서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반응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뭐 나포 세일이라고 붙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아니죠, 새로운... 아니죠. 네, 네. 네, 이제 다른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지금 보면은 여기 또 58 파쇼 에디션 오직 여기서만 네. 오직 네, 오직 여기서만 요거 네. 혹시 저희 조금 쉬운 그럼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법원도 가지고 올까요? 네, 네, 네. 법원? 저희가 오크통 종류가 한 이제는 1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재미난 시도를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네네. 이거는 버번이고요. 네네. 8개월 숙성된데도 8개월? 네네. 네네. 이제 한번 드셔보시면 지금 당장 주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한번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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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 되게 부드럽다. 네, 60도거든요. 이 60도예요? 네네네. 이 수감이 그렇게 안 느껴지네요. 60도. 59.4. 네. 근데 어찌 됐건 59.4 정도의 도수는 안 느껴져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 소주 자체가 가무치 자체의 소주가 그 도수감이 별로 안 느껴지고 달고 부드럽게 뒤에 조금 오긴 하네요. 뒤에 조금. 예. 맛있다. 좋은데요?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바쇼에 출시 여기서만 파는 술. 네네. 아, 나포세일. 나포세일 아몬딜라도 통에다가 숙성한 거예요. 아몬티아도를 드셨어. 네네네. 네. 너무 카메라 등을 집니다. 예. 아, 요거 좀 받느라고. 네. 오케이. 아몬티아도를 쓰셨어요. 네. 이게 그 특유의 왁시한 느낌이 있어요. 있는데 쉐리는 진짜 그 쉐리 와인 먹을 때 느껴지는 진짜 쿰쿰한 향이랑 네, 저희 중류식 쌀 소주가 오크통이랑 이렇게 잘 어울릴지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되게 이게 비교가 맞나 싶긴 한데 저 얼마 전에 네. 그 스카치 위스키 중에 딘스턴 네, 네 딘스턴 그 크로니클 제품을 마셨을 때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 제품도 약간 여러 가지 캐스케이드를 섞어서 쓰긴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왁시한 느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것도 59도죠? 얘는 58.5도입니다. 58.5도. 네. 그리고 도수들이 진짜 느낌이 네, 전혀. 얘는 프렌치 오크 예, 예. 30개월 숙성한 술이에요. 30개월. 네.
레드 레드 와인 네 레드 와인 오크통입니다. 느낌이 난다. 얘는 약간 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통주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나네요. 얘는. 맛있다. 전 이게 제일 지금 거? 네. 나는 이게 제일 맛있네. 밸런스가 30개월이니까 숙성을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확실히 재미는 진짜 아까 그 아문틸라도 그러니까 재밌고 한데 이거에 제 입에는 완성도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네. 밸런스도. 모든 통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잘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다양한 맛있습니다. 그러면은 캐스크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숙성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토와인은 거의 다 2년 넘었고요. 제가 지금 레드와인 3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2년 전에 출시한 거는 지금 이거 아몬틸라도가 30개월짜리하고 1년 넘은 거랑 블렌딩한 거거든요. 이 친구가 처음이고 1월 달에 한 거는 다 26개월 정도 됐던 걸 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몬틸라도를 소개한 거는 맨 처음에 소개됐던 제품 4가지랑 다른 맛과 향 다시 고객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술을 만들고 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진짜 재밌네요. 네. 저 근데 지금 아까부터 여기 이거 스티커 네. 챙겨도 돼요? 그럼요. 노트북에 붙이면. 어,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아, 직접 네. 챙겨요. 이거. 가운 사람. 노트북에다 붙여.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저기 붙여도 돼요? 가무치는 네. 무슨 뜻이에요? 가무치는요, 그 가물치의 가물치 경상도 방언이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물치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적응력도 좋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을 2020년도에 했습니다. 코로나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엄청 네. 어려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무치라는 이름을 정해놓고 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한테도 살아남을 수 있다. 잘해보자 이런 의미를 담았고요. 또 이 술을 드시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가물치가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을 박살내고 있대요. 쓸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술로도 그러고 그러니까 싶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해외에 나가서 가무치 이 술로 박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네. 영암 네. 네, 장윤정 매니저 영암이고요. 저희가 연락드리고 한번 충주 한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잔 세트인 것 같은데요, 명함이랑? 그렇죠. 잔 저희가 만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뭐 급한 사람 뭐 가져가려고 지금 잔을 드릴까요? 아니 뭐 아유, 괜찮은데. 네. 어, 이거 아니, 한 그거... 통을 다 드리죠. 아유. 참, 아유. 아이고 이걸 뭐 이런 걸. 아이고. 내 스티커. 아이고. 그걸 왜 거기다 넣어? 어? 아예 내가 제가 들고 다닐게요. 정말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술 그 43도나 능화 그다음에 원주도 다 드려보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으시면 엄청 맛있어요. 진짜 다양해요. 마셔봐요. 예, 예, 예. 네, 다양해요. 예.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네네네네. 네. 이 술은요 저희가 사과랑 쌀을 네 사과를 보당하지 않고 쌀로다가 그 단맛을 내고 네네. 이렇게 해서 쌀이랑 사과랑을 발효해서 만든 술이에요. 어허. 숙성은 지금 3년 정도 한 거고요. 숙성이 된 건가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인터뷰 하시는 거 너무 쑥스럽다고 생각하더니 네. 엄청 새콤하다. 새콤하고 향이 굉장히 싱그럽죠. 야 이거는 탕수육인데? 아 기름진. 이건 완전 탕수육이잖아. 탕수육이면 그 저기 그 있잖아 그 닭 뭐죠 그 유린기. 유린기 뭐 이런 거에다가 딱 해가지고. 아 근데 유린... 살짝 좀 전분기 있는 음식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이제 저기 그 뭐죠 그 저기 있잖아 그 꾸덕한 거 있잖아 그 전분 들어간 거 뭐야. 아 팔보채 팔보 아니야 팔보채 아니에요. 양장피 딱 해가지고 그 같이 그 해물이랑 해가지고 싹 한 다음에 그거 요거 이제
벌써 먹었다. 한 그릇 먹었다. 한 그릇 먹었다. 양자치 먹었다. 다르죠. 지금 이 술을 우크통에 넣는 것도 조만간에 선물입니다. 아, 40도예요, 그러면? 네, 40도. 네. 40도 같지 않아. 지금 다 먹은 술들이 제도수 밑으로 느껴져요. 네, 다 되게 엄청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저희 그 증류기가 네. 굉장히 특별한 증류기예요. 칼럼이 18개짜리인 독일 코테 증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류기 자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숙성도 이게 이제 상압식 술이다 보니까 상압식 술의 단점을 보완하는 숙성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술이 어떻게 이런 술이 나왔는지 궁금하셔서 이번에는 원주. 얘 지금 67도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스피릿이네요. 네, 스피릿이요. 뉴메이크네요, 뉴메이크. 네, 그렇죠. 네, 뉴메이크를 네. 먹어봐야죠. 네. 뉴메이크 그냥 팔아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되게 맛있네요. 응. 그러니까 저희 술이 엄청 화사해요. 이 자체가 맛있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 그 저희 술의 그 힘도 잃지 않고 다른 술하고도 너무 오크통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제가 너무 소홀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위스키가 다인 줄 알았어요. 스카치 위스키 뭐 이게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긴장해야 돼. 가물치네요 진짜. 가물치야. 네. 저희 이 전통주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계속 이 관심 주시는 부분 잃지 않도록 저희도 또 노력할 거예요. 저희가 네. 한번 연락드리고 네. 충주면 뭐 사실 가까우니까 네, 저희가 대전에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금방 가니까 가서 저희 좀 가서 궁금한 거 좀 더 여쭤보고 네. 어떻게 증류하시는지 네. 캐스크는 어떻게 숙성하시는지 막 이런 네. 것도 좀 영상 담아갖고 네. 그럼 좀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어떻게 괜찮을까요? 어떤 식으로 지금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영업 비밀 같은 거 지금 네.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가 한번 조사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조사 당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불시에 가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